안녕하십니까. 친환경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팀장 이미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권리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공식은 국민의례, 내빈 소개, 경과보고, 시장님 인사 말씀, 축사, 시삽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권리사업 기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신뢰의 시민 중심 포천의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백영현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 의회 서과석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임종훈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주 이동 파출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윤영 이동 우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정 포천 노곡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태자 도평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하 이장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만수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태호 단체장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세견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수 새마을 부녀회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자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재훈 생활안전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방열 자율방범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율방재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기봉 민군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일 이동갈비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성길 양순발전소 지역발전 주민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형주 포천 양수건설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무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호 안전도시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영범 이동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승일 친환경 도시재생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다음은 공사 관계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S건설 서봉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복합 커뮤니티센터 설계를 맡아주신 노드 아키텍스 건축사 최광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이외에도 소개해 올릴 분은 많으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동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간략한 사업 소개 및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 보고는 친환경도시재생과 임승일 과장님께서 경과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지금부터 이동복합컴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사업 소개 및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명은 이동면 복합컴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면 장안리 220번지 1원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1841제곱미터에 연면적 261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건물 내부에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샤워실, 키즈카페 등이 위치하게 되고 외부에는 주차장 및 행사장과 주민 옥외 휴게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0월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선정되었고 2019년 10월에 사업부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20년 10월 설계 공모로 본 설계안이 결정되었으며 이후 수차례 주민 설명회와 의견 청취 세 차례에 걸친 시장님 보고를 거쳐 2021년 12월 현재의 설계안이 완성되었습니다. 본 건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 1플러스 등급 예비 인증을 완료하였고 BF 우수 등급 예비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정식 인증을 득할 계획입니다. 2021년 9월 경기도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 2월 도 투자 심사가 완료되어 2022년 8월 시공사 및 감리자 선정 과정을 거쳐 오늘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복합 커뮤니티센터 건축물은 이동면 주민들의 오랜 수급 사업의 하나로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도움 주신 이동면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8월까지 안전사고 없이 완공해서 주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빈 소개에 빠지신 분이 있어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일동농협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방대장도 안 했어요. 뭐야, 이 다 빼놓고 진짜 불나면 불 꺼야 되는데 안 꺼졌는데. 소방대장님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요. 네, 아니 여기 앉아서 안 보였어요. 저기 이동 농협 아 이동 소방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큰 포청과 더 큰 행복을 만들기 위해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행정을 펼치고 계신 포천시 백영현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아, 먼저 이렇게 훌륭한 복합 커뮤니티 건축물 또 이렇게 기공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다행인 것은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는 이런 현장에서 행사를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또 우리 임승일 과장 또 팀장님들 준비 잘해서 이렇게 좀 그늘막을 설치해 주는 이런 배려의 부분 너무 훌륭히 행사를 칠 수 있게 준비해 주신 관련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공직을 이 이동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87년 5월 8일자로 발령을 받고 처음 출근을 하는데 이 직행을 그 당시에 이제 직행을 타고 또 포천에서 이동면까지 와서 이동면에서 면사무소가 어디인지 몰라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여기로 왔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동해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87년 5월 8일 날 와서 88년 7월 1일자로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이 이동에 갈비 먹거리촌 또 막걸리가 유명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던 그런 이렇게 관광 또 관광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이렇게 활발히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너무 아쉽게 또 우리 요즘에 그 이동면 시가지는 사실 많이 그 찾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줄어든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민선 8기 시정의 슬로건을 시민중심 열린 도시를 만들겠다는 부분하고 또 품격이 있는 인문 도시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올바른 성장, 바른 성장을 통해서 미래로 가는 포천을 만들겠다. 또 네 번째는 우리 자족도시 균형발전을 통해서 자족도시로 가야겠다 하는 시정 방향 네 개의 축을 시정 방향으로 정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동면 민간의 창의가 우리 공공의 영역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박동민 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유무역협의회장님 같으신데 그래서 그러한 축에 균형발전을 통해서 자족도시로 가야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14개 읍면이 골고루 잘 사는 포천 더 큰 포천에서 더 큰 행복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시정 4대 방향의 축을 가지고 열심히 시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왕에 이렇게 훌륭한 커뮤니티 시설이 건설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동에 목욕탕이 있습니까? 목욕탕 없잖아요. 그렇죠? 목욕들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이런 기왕에 이렇게 멋진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복합적인 시설의 일부 공간은 또 뭐 샤워장을 개조해서 하든지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 주민들을 위한 공간 더 치밀하게 배려한다면은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가 됐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진행 중이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 계획에 담겨지고 실행에 옮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가 다소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과 시공을 맡는 그 건설회사 사이에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그런 공간들이 꼭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오늘 저도 갖고 와서 모욕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민선 8기 이제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에 중요한 역점을 둘라고 합니다. 사실 관광지 개발한다고 또 외부의 그 분들을 포천에 이렇게 유입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신도시 개발하고 관광지 개발하는데 몇천억, 몇백억, 몇천억을 씁니다.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15만 시민, 여기 6천명 됩니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현재의 시민들,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시정 철학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떤 보여지는 행정, 그런 행정보다 우리 시민이 행복한 행정, 이런 부분에 더 역점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천에서, 더 큰 포천에서 더 큰 행복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누면서 정말 시민이 행복한 포천, 주민이 행복한 이동면 만드는데 최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선진의정 부연에 헌신하시는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의장님은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장 서과석입니다. 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동복합 공동체센터 신축공사를 착공식을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현정화 우리 이장 협의회장님 그리고 박만수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백영현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지역은 군 관련 시설 등으로 장기간 피해를 입는 지역입니다. 민간군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복합 공동체 센터 건립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동면 도시 재생 사업과 추진을 연계하여 이동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건립되는 이곳 공동체 센터에서 면민 여러분들이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삶의 여유를 잊지 않고 문화와 여가를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면민들의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 많은 면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 공동체 센터 착공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말씀을 해주실 분은 많이 계시오나 시간 관계상 줄이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공 축하 기념 행사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께서는 시사표 앞으로 자리를 이동하셔서 기념 행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빈께서는 장갑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들고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카메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시합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모래를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아울러 무대 앞으로 모이시진 못했지만 바쁘신 가운데도 부산식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공식 기념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촬영이 있으니 내빈 여러분께서는 잠시 단상 앞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크게 한번 외치시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고 촬영하겠습니다. 이동면! 화이팅!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동면! 아, 진짜 많이